이제 다음 참가자 만나보겠습니다. 강동중학교 이다은 학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동중학교 1학년 이다은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께 영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래전 영화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 영화의 제목은 트루먼 쇼입니다. 아는 분들도 많이 계시네요. 영화의 주인공 트루먼은 쇼의 제작자 감독이 설정한 컨셉과 그가 만든 스튜디오 속에서 가짜 삶을 살아가다가 TV쇼라는 진실을 알고 진짜 세계로 나갑니다. 저는 학교에서 트루먼과 감독의 관계를 발견했고 지금부터 여러분께 학교 속에서 벌어지는 트루먼 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도 하나의 스튜디오입니다. 여기서 트루먼은 나 자신이죠. 그 전에 저는 학교에 간다는 것이 내가 나의 트루먼 쇼를 하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선생님, 친구, 시험이라는 감독이 설정한 내 컨셉을 보여주러 가는 것이었죠. 이 스튜디오에서 감독들은 자신들이 내 문제를 기준으로 영재와 문제아를 가리고 그걸 토대로 컨셉을 설정합니다. 그렇게 학교 속에 수많은 트루먼들이 감독이 설정한 컨셉대로 학교 생활의 방식을 결정하죠.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초등학생 시절 제게는 따뜻한 마음씨와 웃음이 너무 좋았던 단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의 성적은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음에도 좋지 않았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그 친구를 은밀하게 차별했고 나쁘게 평가했습니다. 결국 그 친구는 홈스쿨링을 선택하게 되었고 우리는 멀어졌습니다. 감독이 멋대로 정한 컨셉이 누군가를 힘들게 했고 그 누군가를 사랑하는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무너뜨렸습니다. 트루먼이었던 저는 내 컨셉을 내가 아닌 누군가가 정해듣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세상은 순조롭게 흘러가는 듯하였고 저는 평범해 보였습니다. 감독의 존재를 알아차렸을 땐 충격을 받아 어떨지 모르는 진짜 세계로 나가는 것이 두려웠고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말의 트루먼처럼 자연스러움에 끊임없이 질문하고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다 스스로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방식을 통하여 거짓 세계의 문을 열고 나와 진짜 저를 찾았습니다. 진짜 이다은은 항상 화가 난 얼굴로 조용히 시키기만 하는 회상이 아니라 밝고 장난기 넘치면서 애교도 많은 친구라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줬고 이제 학교에서 제 컨셉은 그것이 되었습니다. 학교에 간다는 것은 트루먼인 내가 정한 컨셉과 감독이 정한 컨셉의 조화로 진정한 나를 찾는 것이 아닐까요? 제 발언은 지금 여러분이 출연하고 있는 트루먼 쇼에 작지 않은 영향을 줄 것입니다. 순조로워 보이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은 과연 진정한 나로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질문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진정한 나 찾기는 학교에 가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 컨셉을 설정해주고 있는 누군가에게 말하세요. 나는 내가 제일 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다은 학생 발표 잘 들었습니다. 사실 이 대회를 진행하면서 이다은 학생은 저와 닮은 꼴로 되게 화제가 됐었는데요. 저와 정말 닮았나요? 네. 아 그렇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닮았나 봐요. 근데 본인은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거 보는데. 아니 기분이 안 좋은 게 아니라 다은이는 저보다 한 살 어려서 귀엽게 생겼는데 아, 예. 제가 미안해서. 네, 그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럼 아까와 같이 질의응답 시간이 있을 텐데요. 공포기를 통해서 질문자를 뽑겠습니다. 자, 누가 뽑힐까요? 다 같이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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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로 뽑혔어요.
하지원 양. 하지원 학생이 이다은 학생과 일부러 공 위치 응답. 이상해 놓으시는 것 같은데. 네, 네, 하지원 학생과 이다은 학생이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삼육중학교에 다니는 하지원인데요. 발표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끊임없이 도전한다고 하시는 거에 정말 깊게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은 양에게 있어서 누가 감독의 이제... 존재를 일깨워주셨습니까? 아, 트루먼 쇼라는 영화를 보면 처음에 트루먼 쇼에서 트루먼에게 이거는 트루먼 쇼다, 이건 TV 쇼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저에게 그런 사람은 엄마였습니다. 저희 엄마께서는 제가 회장이라는 컨셉의 압박감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저 자신을 바꾸려고 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솔직한 너를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에게 가장 감동을 주었던 사람은 제 단짝 친구입니다. 제 단짝 친구는 제가 역시 마찬가지로 회장이라는 측면에서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제 이야기를 아주 잘 들어주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를 다니다 보면 정말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제 이다은 양의 말씀에서 말하는 듯이 이 감독의 말을 정말 잘 듣는 모범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다은 양은 여기에서 감독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이 모범생들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감독이 무조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감독이 자신에게 주는 컨셉이 자신한테 맞는지, 그것이 과연 내 컨셉일지, 그렇게 살면 나는 과연 진정한 나로서 살아갈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하고, 모험생 같은 경우는 자신의 일단 두 가지 경우로 나누면 첫 번째로는 그 선생님들이 주는 컨셉을 내가 맞아서 그렇게 잘 시행해 가는 걸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게 정말 싫고 나에게 맞지 않지만 아직 저처럼 진정한 나를 찾지 못해서 그러고 있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여기에서 감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혹시 이다은 양의 컨셉을 정하지 않고 이다은 양의 개성을 존중한 그런 감독 선생님이 계셨습니까? 예, 있으셨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였는데요. 굉장히 자유로운 분이셨다고 해야 되나? 네. 초등학생 시절에 보면은 어릴 때부터 뭔가 규칙을 정해주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가르쳐주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얘네들의 개성을 살려서 다양한 다채로운 반을 만드시는 분이 있습니다. 제 4학년 선생님이 그런 분이셨는데요. 제가 그때까지 알지 못했던 제 말하기 실력을 알려주셨고, 그리고 제 논술 선생님께서도 제가 글쓰기 실력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잘 알려주셨습니다. 네, 정말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여기서 질문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심사위원분들 질문 부탁드립니다. 주제 선정을 본인이 한 건가요? 네, 제가 했습니다. 놀랍네요. 감사합니다. 이제 어려운 얘기거든요. 역할 놀이를 하는데 내가 이곳에 속해 있지만 속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그 기준이 나한테 오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할 때부터 이제 스스로 사회 속에서 자아에 대한 부분들이 확립이 가능해지는 얘기를 지금 건드린 거예요. 근데 이제 이때 그 주제인 주체 중 하나인 감독이라는 사람이 사람인가요? 제도인가요? 사회인가요? 어느 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족, 친구, 시험이라고 작게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모두 포함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여기서 제 발표에서 트루먼은 저 자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 가까운 선생님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회 속에서의 눈높이 같은 것들, 편견 같은 것들, 혹은 선생님이란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진 어떤 주관적인 형태의 선호에 따르는 차별 같은 부분들, 예를 들어서 네. 홈스쿨링한 친구 같은 경우에는 결국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그런 편견에 의해서 피해를 받은 케이스가 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 생각은 해본 적이 없나요? 피해가는 케이스라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홈스쿨링 하는 것이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라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런 다른 방식으로 생각을 해보니 그것도 그 아이만의 자신을 찾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친구는 대안학교를 다니고 있는데요. 거기서 아주 적응을 잘하면서 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홈스쿨링 한 것이 그 친구가 자신을 찾는 것에 대해 더 도움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 얘기는 피해를 간 게 아니라 피해가 간 거라고 얘기한 거였어요. 그 친구는 손해를 보았다. 왜냐하면 부당한 어떤 시선에 의해서 손해를 보아서 적응을 못하고 다른 곳에 선택을 한 것이니까 그 친구에게는 나쁜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처음에는 그렇게 자신도 생각을 했을 것이고 저도 굉장히 안타까웠는데 결과로서 보면 지금 그것이 더 나은 선택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데이터 속에 뭐가 나오냐면 직장인 코스프레 그런 말이 나와요. 네. 무슨 얘기냐면 직장인인데 직장인이 아닌 거예요. 네. 내가 여기 다녀줄 뿐 인정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형태 유체 이탈 형태가 보이는데 비슷한 얘기인 것 같아 재밌었습니다. 발표를 듣다 보니까요 이제 계속 이렇게 반성을 하게 되는데 제가 나는 중학교 때 뭘 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장래희망으로 의사가 될 생각도 없었고요. 그 다음에 뭐 좋은 습관도 기른 게 없었고 심지어 뭐 쉬는 시간에 민속놀이 공기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그런 이제 반성하다가 이런 이 정도로 이렇게 생각이 많고 진정한 자아에 대한 어떤 그런 반성까지 하는 이런 이제 학생들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발표자는 진정한 자아를 찾은 건지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그래서 정말 행복한지 그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저는 1학기 때 회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트루먼이었습니다. 굉장히 제가 회장이어서 지금 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모범생이어야 되고 선생님께 잘 보여야 되고 애들이 조용히 하면 그걸 꼭 조용시켜야 하고 그런 강박관념 속에 있었는데 2학기가 되면서 제가 회장이 아니게 되니까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친구들에게 좀 더 친구로서 다가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굉장히 친한 친구들도 많아서 행복하게 되었고 진정한 저를 찾은 것 같습니다. 그 하나 물어볼게요. 네. 그 진짜 지금 그 질문자가 얘기한 것처럼 상당히 그 여러분들 얘기를 듣고 진짜 내 학창 시절에 뭘 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난 이제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 하지 못해서 그냥 지내다가 고3 때 뜻한 바 있어서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을 겨우 들어갔는데 대학 들어가서도 또 공부를 잘 못했다가 또 졸업하고 또 나중에 뜻한 바 있어서 또 공부를 해서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뭐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시대이긴 해요. 그때는 패자부활전이라는 게 있어서 한번 열심히 하겠다 그러면 과거에 잘못했던 게 다 보상이 됐지만 지금 처음부터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서 여러분들이 상당한 수준에 있는데 지금 감독의 존재를 알기 위해서 질문들을 많이 했다고 뭐 본인한테도 하는데 그 질문의 힘이 강한 건 알겠는데 그러면 본인이 지금 그 학년에서 자기 자신한테 가장 하고 싶은 질문이 뭐예요? 저에게. 네. 궁금한 거. 나한테 하고 싶은 질문. 너의 진짜 친구는 누구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제가 저는 굉장히 초등학생 때는 나 친구 되게 많고 인기 되게 많은 줄 되게 많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학년이 올라가면서 그 친구들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진짜 친구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 친구 누구누구 있냐 너의 베스트 프렌드는 누구이냐 라고 물어볼 때마다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곤 합니다. 그래서 저에 대해서 너의 베프는 어떤 사람이냐라는 그 기준을 명확히 세우고자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을 찾았어요? 일단 두 가지 답을 찾았는데요. 일단 제가 힘들 때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가장 저와 우정을 가장 잘 나눈 친구라고 생각하고 저의 단점을 가장 솔직하게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베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다은 학생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